여긴 못 들어올 거야, 부. 이제는 안전해. 착하게 자라야 한다. 자네는 해선 안 될 일을 했어. 집에 왔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럴 수는 없어. 너무 많은 걸 봤어. 너희 둘 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시대가 달라졌어. 이제 겁주기로는 부족해. 그래서 어린애 납치해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린애 수천 명이라도 납치할 거야. 날 방해하면 용서 못해. 다 쬐버릴 거야. 안 돼! 안녕히 계세요. 잘 됐어. 안녕히 계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사장님이 굉장한 실수를 했네요. 대체 어떻게... 내가 뭘... 제일 재밌는 부분을 다시 보죠. 뭐 갑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린애 수천 명이라도 납치할 거야.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린애 수천 명이라도 납치할 거야. 나쁜 괴물이야. 영장을 지켜서 내가 친구는 충분하잖아. 수천 명이라도 납치할 거야. 처리해. 체포할게. 이게 무슨 짓이야. 무서치우지 못해. 감히 날 체포해. 자네 속 시원하겠군 설리반. 자네가 이 회사를 망쳤어. 몬스터 주식회사 끝났다고. 이제 어디 가서 애들 비명소리를 구하지. 이제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맞게 될 거야. 바로 너 때문에.